따자오, 대마 중국어의 대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텔 체크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가져왔어요. 체크인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쓰는지 알아보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매일 꾸준한 반복 꼭 기억하세요. 그럼 3초 중국어 시작합니다. 3초 중국어란 한국어 문장을 듣고 바로 중국어로 말해보는 건데요. 3초 안에 문장이 시작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안 돼요. 하지만 꾸준한 연습이 쌓이면 결국은 되더라고요. 자신을 믿고 꾸준한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노력이 나의 중국어 실력을 높여준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상해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你好, 상하이酒店. 你要什么服务? 你好,上海酒店. 你要什么服务? 要는요, 원하다고요. 什么는 어떠한이란 뜻이고, 服务, 服务는요, 서비스란 뜻이에요. 당신은 니, 要, 원합니까? 什么服务, 어떤 서비스를. 그죠? 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를요. 你要什么服务?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你好,上海酒店,你要什么服务? 你要什么服务? 안녕하세요. 객실 하나 주세요. 你好, 请给我开个房间. 你好, 请给我开个房间. 开房间은요, 방을 잡다란 뜻이에요. 끄는요, 방의 양사고요. 앞에 숫자 1이 생략이 된 거예요. 一个房间, 방 한 개. 你好, 请给我开个房间.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요. 我想办理入住手续。我想办理入住手续。手续는요, 수속이에요, 수속. 앞에 있는 办理, 办理와 호응관계가 되겠습니다. 办理는요, 어떤 절차, 수속 같은 걸 밟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手续 하면은 수속을 밟다. 네. 어떤 수속을 밟아요? 入住. 入住는 뭐예요? 입주죠, 입주. 즉, 체크인 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체크인 하려고 합니다를요. 빨리入住手续라고 합니다. 빨리入住手续. 我想办理入住手续。我想办理入住手续。 예약하셨습니까? 你预定了吗? 你预定了吗? 预定, 预定, 예약하다란 뜻이죠. 你预定了吗? 你预定了吗? 이미 예약했습니다. 我已经预定了。我已经预定了。我已经预定了。 근데 한국에서 예약했어요. 나는 이미 한국에서 예약했다. 我已经在韩国预定了。我已经在韩国预定了。我已经在韩国预定了。 여권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권을 주십시오. 请给我您的护照。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我帮您查一下，请稍等。我帮您 帮은요 돕다란 뜻이에요. A 帮 B 동사 형식으로 나오면요 A가 B를 도와서 어떤 동작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我帮您이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서 뭐 하겠다? 查, 查는요, 조사하다, 확인하다, 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예약을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我帮您查一下. 네. 我帮您查一下. 查一下. 请稍等，请稍等，我帮您查一下。请稍等。 네, 계속 따라하고 계시죠? 我帮您查一下，请稍等。我帮您查一下，请稍等。 어느 분 앞으로 예약되어 있나요? 预定人是哪位？预定人是哪位？预定 예약하다죠. 人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预定人 예약한 사람 是이다. 哪位哪 어느 位는 분. 예약한 사람은 어느 분이시죠? 즉, 어느 분 앞으로 예약되어 있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딩人是哪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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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是用我的名字预定的。 是用我的名字预定的。是用我的名字预定的。是用我的名字预定的。是用我的名字预定的。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请说姓名。请告诉我您的姓名。告诉，告诉를 쓸 때는 보통 뒤에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요. 我라든지 你라든지. 告诉我 나에게 말해달라. 您的姓名 당신의 성명을. 네, 네, 说 뒤에는 인칭대명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请说姓名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다시요, 请说姓名, 请告诉我您的姓名, 请告诉我您的姓名. 트윈룸 하나 예약하셨고요. 오늘부터 이틀 투숙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您预定了一个双人间。 从今天起住2天，对吗？ 您预定了一个双人间，双人间，双人间 트윈룸이고요. 트윈룸 하나, 이거 双人间. 您预定了一个双人间. 당신은 트윈룸 하나를 예약했다. 您预定了一个双人间. 从今天起住2天. 从 언제부터? 今天 오늘부터 起 시작해서 住 거주하다 살다 묵다란 뜻이에요. 얼마나 묵어요? 住2天. 네, 이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틀 묵는다. 从今天起住2天. 맞습니까? 对吗? 네, 对吗? 您预定了一个双人间. 从今天起住2天. 对吗? 맞아요. 하루에 얼마예요? 对, 一天多少钱? 对, 一天多少钱? 对, 一天多少钱? 하루에 500위안입니다. 一天500元人民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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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포함된 건가요? 包含押金吗? 包含押金吗? 보증금은요, 押金 또는 뒤에 비용 빚자를 넣어서요, 押金费. 押金费, 예, 包含은요 포함된다, 포함하다라는 뜻이에요. 包含押金费吗? 包含押金吗? 包含押金费吗? 포함된 가격이 아닙니다. 손님께서 예약하신 객실은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이 아닙니다. 포함된 가격이 아니다. 포함되지 않았다. 不包含. 您预定的不包含押金. 您预定的不包含押金. 您 당신이 预定的 예약하신 것은 예약하신 방은 不包含押金. 네. 부가 들어가겠죠? 포함된 가격이 아닙니다. 다시요. 不包含. 您预定的不包含押金. 您预定的不包含押金. 이틀치 보증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您得付两天的押金. 得는요 뭐뭐해야 한다라는 조동사가 돼요. 付는요 지불하다. 뭘 지불해요? 押金 보증금인데 얼마의 보증금? 两天的 이틀 동안의 보증금, 이틀치의 보증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您得付两天的押金. 이 숙박카드 좀 기입해 주십시오. 请填一下这张入住登机卡. 请填一下
这张入住登机卡，请填一下这张入住登机卡。填은요 keep다, 填一下 keep 좀 해주세요. 这张은 카드의 양사, 入住登机卡. 입주 등기 카드, 숙박 카드를 入住 登기카라고 해요. 请填一下这张入住登机卡。请填一下这张入住登机卡。 이건 손님 객실 카드와 영수증입니다. 잘 받으십시오. 这是您的房卡和发票，请收好。这是您的房卡和发票，请收好。 객실 카드는요, 房卡，房卡，和는요 뭐뭐와란 뜻이죠. 和 영수증, 发票，发票。 请收好，收는요 받다란 뜻이요. 好가 붙어서 잘 받다, 뭐잘 챙겨라 이런 뜻입니다. 这是您的房卡和发票，请收好。这是您的房卡和发票，请收好。这是您的房卡和发票，请收好。 고맙습니다. 식당은 어디에 있나요? 谢谢. 餐厅在哪儿? 谢谢. 餐厅在哪儿? 谢谢. 餐厅在哪儿? 哪儿 대신에 哪里라고 표현해도 되죠? 餐厅在哪里? 식당은 지하 2층에 있습니다. 餐厅在地下二楼。餐厅在地下二楼。餐厅在地下二楼。餐厅在地下二楼。 아침은 언제 먹을 수 있나요? 早餐什么时候能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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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早餐时间从几点到几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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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从早上六点到十点。从早上六点到十点。从早上六点到十点。 즐거운 투숙 되십시오. 祝您住宿愉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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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셨나요? 끝까지
들으셨죠? 네, 끝까지 들은 여러분 칭찬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오늘 당신의 중국어 실력이 조금은 향상되었을 거예요. 내일도 또 듣고 말하는 연습해보는 거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